비우고 또 자고. 그래서 거기서 자보자. 별이 총총한 히말라야의 밤하늘에 취한 걸까요? 내친 김에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노숙을 선언한 두 사람. 혹순도 형님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영화 같은 풍경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. 히말라야의 아침은 다시 밝아오고 낭만 속에 잠들었던 족장님, 혜성 씨, 밤새 안녕하신가요? 뜻이 아파요, 눈이. 이 긴장. 시박하는 게 힘들구나. 역대 비박 중에 최고였어요. 이분들 자는 방식 그대로 나도 한번 자보고 싶다.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. 따라서 하다가 이 기후에 적응하면서 하루 종일 잡았는데요. 아우 죽을 뻔했어요. 냉동인간이. 아 병만 형만 아니었으면 안 잤을 거예요. 제 마음속은 집에 가서 자자라고 말하고 싶었죠. 하지만 형이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저도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사람들이랑 그리고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자도 뭐 얼어 죽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에 잤었는데 진짜 입 돌아갈 뻔했어요. 이거. 자연 CF의 한 장면. CF 딱 등산복 간 거예요. 야. 난 제일 끝을 봤는데. 조로서도의 최종 목적지, 즉 물물 교환 장소는 이곳 비박지로부터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계곡 사이의 평지인데요. 티벳에서 넘어오는 상인과 병만족의 동선이 꼬이지 않으려면 일단 상대편의 위치를 파악한 후 최종 목적지로 이동해야 합니다. 탑 있죠, 탑. 밑에 저기
저 밑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. 아, 온다. 이죠.